안녕하세요. 포톡입니다. 오늘 제가 그 카메라 영상 장비 관련돼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요.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온 요 라이카 Q 카메라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다는 그런 좀 약간 모순적인 얘기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아주 유저들한테 큰 사랑을 받은 사진기입니다. 판매량도 상당히 컸는데 이게 이제 출시 4년 만에 이제 후속 모델인 라이카 Q2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Q1 유저들이 마음이 상당히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Q1 유저로서 Q2를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Q2 유저는 보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Q1 유저시라면은 한번 보시고 정신 취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Q2가요 Q1하고 외모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렇게 뭐든지 뭐 외모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새 제품을 샀을 때 이렇게 디자인으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뭐 좀 새 거 산 것 같고 기분이 좋을 텐데 오히려 요 마지막 모델인 QP보다 QP가 더 디자인적으로 난 것 같고 Q2가 물론 약간 좀 M스러워지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건 있는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렌즈가 있는데 여기 줌입수 렌즈잖아요. 밝기 1.7인가 뭐 그러는데 상당히 좋은 렌즈예요. 근데 Q2 렌즈도 제가 그 예상 스펙 보니까 렌즈가 같더라고요 이거랑. 그러면 굳이 뭐 렌즈가 같은데 Q2를 추가로 또 뭐 구입한다든가 이거를 뭐 팔고 뭐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동기부여가 좀 약해지지 않는가, 예, 이거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Q2가 방수 기능, 방수 기능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거 이제 뭐 지금 한 7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Q2가 요 700만 원짜리 요거 뭐 어디다 담그실 건가요? 이거 뭐 물에 담글 거예요? 아니면 뭐 수영장에 담글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건 뭐 장난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요 고프로 7 요거 이제 50만 원 주고 산 것도 요거 이제 10m 방수인데 이거 뭐 물론 저는 물에 담갔어요. 담갔는데 어쩔 때는 좀 미심쩍어가지고 이제 하우징도 사서 제가 좀 담갔어요. 뭐 기념이 담갔지만 50만 원짜리도 이게 좀 담그는데 좀 뭔가 깨림직한데 이거 700만 원짜리 담근다?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지금 뭐 Q2가 왕자처럼 이렇게 딱 등장을 했지만 사실 Q1도 4년 전에는 아주 이게 전성기였습니다. 예. 많은 이에 관심을 받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감가상각이 보니까 1년에 거진 뭐 100만 원 정도씩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그럼 Q1 유저들 여지껏 감가상각이 일어났는데 또 카메라를 바꿔서 그 감가상각을 또 감내할 것이냐, 아 이게 또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어차피 4년 뒤면 Q2도 우리와 또 같은 길을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예, 끝으로 다섯 번째, 혹시나 Q1 사진 찍었을 때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거는 결과물이 아니야 라고 좀 이렇게 해서 Q2를 바꾸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다면 절대 Q2를 옮겨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사진기는 거둘 뿐이지 모든 건 나의 시선하고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진기 바뀐다고 뭐 사진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숨차네요. 막 너무 막 제가 한번 좀 한타고 쉬겠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Q2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좀 Q1 유저 입장에서 좀 아픈데 막 콕콕 찔렀어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쓰면서 저도 이제 한 이게 화각이 넓다 보니까 28mm인가 그러는데 한 75mm 정도 사실 되게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화소수가 확 올라가면서 75mm 디지털 크롭을 하더라도 뭐 메가수라든가 용량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제가 이거
화가 좀 이렇게 넓게 좁은 거 한번 좀 써보고 싶었는데 좀 그렇네요. 아 갑자기 좀 제가 버벅거리네요. 그리고 이거 쓰면서 사실 이렇게 뭐 나가서 찍다 보면은 막 먼지라든가 물 같은 게 많이 튈 때가 있는데 아 방수 기능 진짜 되게 좀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큐트에서 또 방수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좀 막 아 아픈 데만 찔렀어요. 막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되게 그 부분만 찔렀고 어쨌거나 센서도 또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미지 센서가 아 뭐 다 좋은 거만 많이 들어왔네. 어 또 사고 싶은데요. 큐트 아 그만 찍어야겠다. 아